네. 그럼 오늘 함께할 직장인 트렌드는 뭔가요? 바로 끼리끼리 이즈 사이언스입니다. 신조어인데요.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? 아 이게 신조어예요? 네. 끼리끼리 이즈 사이언스. 과학이에요? 끼리끼리가 과학이에요? 끼리끼리 이즈 사이언스? 끼리끼리는 과학이다? 끼리끼리는 아 끼리끼리 노는 건 그 과학이다. 조금만 더 가면 돼요. 비슷해요.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는 끼리끼리 논다.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지. 같은 말 아니에요? 난 이해했는데 아, 난 끼리끼리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어. 답이 아우 정답이 못 맞으시겠네. 네, 정확한 답이요. 네. 끼리끼리 is science. 끼리끼리 노는 것도 과학이다. 이 뜻이에요. 그러니까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. 아, 이런 맞아요. 뜻이에요. 아, 그렇구나 그렇구나. 모이게 돼 있다고. 네. 자 그러면 내 친구들을 보면 왜 나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. 네. 나와 잘 통하는 절친들의 특징 혹시 두 분은 알고 계세요? 저는 좀 이제 SNS로 얘기할 때 네. 오타를 많이 내는 편인데 친구들이 다 같이 오타를 잘 내서 고치지 않아도 다 같이 잘 알아듣는 거예요. 착각같이 알아듣는 거예요. 알아듣는 거예요. 굳이 고쳐서 다시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. 서로 지적도 안 하고. 네, 서로 지적도 안 하고. 좋으네요. 좋으네요. 네. 또 이 주인공은 제 이름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. 한 번에 제대로 안 물어보시는데. 주시은 아니 주시은 아나운서를 보다가 이인건 아나운서를 넘어가 갑자기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이인건 아나운서는 혹시 또 절친분들. 제 절친들 특징 중 하나가 연애를 잘 못해요. 아~ 그러니까 여자 마음을 잘 모르는 남자애들끼리만 몰려다니니까 그러면 서로 또 막 이런 거 더 안 좋은 시너지가 나고 최악 조언해주고 우리끼리 상담해주고 아 그럼 큰일 나지 계속 구렁텅에 빠지고 있어요. 영원히 못 만나는데 그렇구나. 언니는 뭐 있어요? 절친들 특징 저는 너잖아요. 네. 보면 개그 코드가 좀 잘 네. 맞아야 그래야 좀 끼리끼리 노는 것 같아. 웃음 맞아요. 포인트가 같아야 그래서 웃을 때 같이 웃고 저는 네. 저도 절친이 혜리 언니거든요. 근데 우린 좀 시끄러운 것 같아. 그러니까 서로 말이 많아. 서로 목소리가 커지니까 오디오가 물려. 네. 오디오가 시끄러워요. 네. 저는 네. 방송에서 두 분 방송을 되게 많이 봤는데 싸운 적은 없어요? 싸운 적이 없어요. 오 진짜요? 진짜 없어요. 이건 거짓말. 근데 남들은 싸우는 줄 알아요. 목소리가 그래서 프로 방송인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났거든요. 아니 아니에요. 네 싸움 치지는 않습니다. 네. 오해를 많이 사기는 하는데 그렇다.